안녕하세요. 자, 먼저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 부분이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맞네요.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 의무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수 없다. X입니다. 자, 사기 기망행위는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 침묵으로도 기망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X가 되죠. 3번. 의사표시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맞죠? 자, 도달이란 말은 뭐냐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 알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알수 있기만 하면 도달인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죠. 최소한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지만 추정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추정된다. X고요. 4번은 X 잘못됐네요. 5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X입니다. 자, 일단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신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무과실 책임이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뿐이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6번 유권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6번은 X가 되네요. 7번. 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당시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7번은 맞네요. 8번 무효행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까지 끊어보면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거든요. 따라서 무효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은 손해배상을 치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포함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드릴 수 없다. 맞죠? 자, 우리가 무효 중에서 추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세 번째,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9번은 맞네요. 10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다. X입니다. 자, 추인은 취소권자가 하는데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취소권자라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으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10번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숙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습니다. 다만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11번은 맞는 질문이죠. 12번 사기에 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거든요. 자, 취소권 행사 기간은 법률행위 한 달로부터 10년.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고요. 요두 기간 중 아무거나 먼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10년이 경과됐다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12번은 X가 되는 거죠. 13번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이 있고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이 있다는 말은 자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3번은 X가 됩니다. 14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데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여야 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정조 기해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해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15번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맞죠?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고요.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죠. 318페이지 소멸시효입니다. 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는데 어려울수록 뭐죠?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소멸시효는 뭐냐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 가지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만약에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거든요. 좀 길게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핵심은 뭐죠? 요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여기다 살을 붙이면 되는데요. 첫째,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채권과 용익물권이 아닌 다른 것들, 뭐 점유권, 담보물권,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채권과 용익물권이 아닌 다른 것들, 항변권, 형성권 이런 것들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인데 채권은 원칙이 10년이고요. 예외적으로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용익물권은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따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시작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소멸시효 시작점, 기산점은 언제가 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에 뭐라 그러냐면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행사야 되겠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다.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 첫째, 소급표가 있습니다. 기산시기로 소급해서 채권과 용익물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고요. 소급표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소멸시 걸린 물건이 용익물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용익물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말소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멸시효가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주장이 필요하다.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시면 의에 나와 있고, 2번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제척기간에 구별이 나와요. 제척기간 한번 구별해 볼게요. 일단 제척기간은 뭐냐면 권리의 적극적 행사기간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권리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이다. 이러면 이게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자, 우리가 채권과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권리잖아요. 그러면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꿰꾸는 건 아니지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의 행사기간, 형성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행사기간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형성권은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기간은 원칙이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예외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것이 뭐죠? 취소권이죠. 취소권 행사기간, 제척기간은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면 몇 년입니까? 10년. 또는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면 3년. 요 두 기간 중 아무거나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것도 뭐죠? 제척기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정지제도가 없어요. 중단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있거나 중단을 시키게 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더라도 채권이나 용익물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되면 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이러한 사유로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되게 되면, 첫째, 소급표가 없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는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없어지지만, 제척기간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권리가 없어지고요. 소급표가 없고요. 만약에 이 제척기간의 경과가 문제가 돼서 소송이 진행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게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제척 기간에 구별해 가지고 우측에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좀 꼼꼼히 좀 보시기 바라고 판례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321페이지 오시면 이제 하단에 소멸시효 요건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맨 밑에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 뭐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 걸리는 권리를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322페이지 보시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냥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다른 권리는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좀 제가 설명드릴 것은 하단에 바번 해가지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인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10년에 소멸시효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우측에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상단의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게 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기타 판례상 문제되는 경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2번은 부칙 10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또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셔서 324페이지 오시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따라서 1번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멸시효 시작점은 언제부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해가지고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나오는데 일단 판례는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권리 행사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1번 확정기한부요? 예를 들어가지고 12월 31일 날 변제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 사람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면 12월 30일이 돼야 비로소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게 된다. 2번 불확정기한부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언제부터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면 제가 디저야 비로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제가 죽었을 때 그 불확정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 우측에 맨 위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돈 빌려줬을 때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돈 빌려줬을 때부터 돈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지랄거릴 수가 있습니까? 이때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게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넘기셔가지고 답번 해가지고 기한의 상실 약관이 있는 경우에서 1, 2, 3에서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부관해서 했죠.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으로 보므로 이러한 기한익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뭐가 되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다. 정지조건부 기한익 상실 특약은 예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그다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자, 물론 이 손해배상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냐면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4번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간이 좀 다른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불법행위 시부터는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득권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10년이니까 3년짜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이 될 거고 10년짜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측에 하단에 4번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같은 문의 계속 방법이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넘겨보시면 선택적권. 선택을 할수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될 거고 구상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부작위 채권도 가끔 나와요. 부작위 채권, 부작위 채무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채무란 얘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 처에게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울 부작위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 처는 언제부터 담배를 피지 말라고 지뢰 걸수 있냐면 언제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면 제가 담배를 폈을 때부터죠. 따라서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어 진행이 되는 거죠. 4번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요하는 권리는 여기서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측에 기본 학위 문제를 볼게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용익 물권은 소멸시효 권리인데 몇 년입니까? 20년이니까.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시효 중단이요? 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새롭게 다시 뭐 하게 돼요? 시작이 되니까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X죠.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언제부터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 있냐면 담배를 폈을 때부터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무가 있은 후에 6개월 내 압류 또는 가압류라면 그 채무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좀 이따 봐야 되고요. 5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이죠. 물론 손해배상 채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니까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하면은 문제 풀때더못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이죠.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용익물권은 뭐죠? 20년이다. 그 다음에 3년짜리가 있어요. 과거에는요, 3년짜리, 1년짜리를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됐지만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년짜리가 굉장히 많은데 좀 줄이면 첫째, 1항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죠. 그냥 간단하게 이자나 부양료나 급료나 사용료는 3년짜리다. 그 다음에 2호부터 5호까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의사, 조산사, 간호사, 변호사, 기사, 변리사, 공증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그냥 줄이자고요. 그냥 한마디로 전문직이죠.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짜리죠? 3년짜리다.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6호와 7호는 그냥 합쳐서 생산자, 수공업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아, 상인이네. 그죠? 상인이 판매한 채권. 요거 몇 년짜리죠? 3년짜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아, 난 이거 너무 복잡해서 여기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할까요?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이죠? 3년짜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30페이지에 몇 년짜리가 나오죠? 1년짜리가 나와요. 자, 1년짜리를 보면은 일단 1호와 2호를 합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의식주 채권이죠. 먹고 자고 싸고 거주와 관련된 채권은 몇 년이죠? 1년짜다. 그 다음에 3호는 노역인과 연예인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는 노역인 연예인 기억하셔도 되고 그냥 비전문직이죠. 비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1년짜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호는 학생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교육비입니다.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 채권은 몇 년짜리도 1년짜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인데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만약에 1년짜리나 3년짜리가 만약에 재판을 통해 가지고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그때는 몇 년짜리로 바뀌냐면 10년짜리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비 학원비는 몇 년이냐면 1년짜리인데 1년이 되기 전에 그 교육비 학원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제 몇 년짜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10년짜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중단이 나오죠. 뭔가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뭐하게 돼요?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단 사유는 뭐냐면 권리의 행사로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행사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넘겨보시면 332페이지에 소멸시효에 뭐가 나옵니까? 중단 사유가 나와요. 권리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요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고요. 좀 자세히 보면 1번 재판상 청구는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1번 민사소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되지는 않고요. 2번 응소의 경우가 나오는데 응소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응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우측에 나와있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응소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재심의 소의 경우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334페이지에 재판상 청구의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에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답은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에 효력해가지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요. 지급 명령, 4번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 출석 이런 것들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든요. 근데 가끔 나오는 것이 5번 채굽니다. 채굽는 독촉이니까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되는데 다만 170조의 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굴 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채굴은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하게 돼요? 중단시키는데 이러한 채굴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려면 재판상 청구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요. 일곱 번째 채무자의 채무 승인도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의해서 미치는 인적 범위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338페이지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효과가 미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누구에게만요? 승계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하단에 4번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번 보증채무 하단에 3번 연대채무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병이 이러한 갑의 채무 보증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쓰면 이 병을 보증인이라고 하고 갑을 우리가 주채무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자신의 채권을 주채무자에게 행사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해서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중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보증인에게만 행사한 경우에는 이때는 보증인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중단되고 주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주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은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 중단이 되는데 보증인에 대한 채권 행사는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중단은 새로운 시효의 진행인데 자 이런 문제죠. 자 중단 사유가 있으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느냐 또다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겠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재판상 청구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시점에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더 이상 채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되진 않아요. 그러면 언제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느냐? 그 재판이 끝났을 때,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소멸시효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가.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된 경우 1번. 재판상 청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뭐가 되는 거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갑은 2007년 5월 1일 친구 을에게 아파트 전세 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 2007년 12월 30일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그런데 2017년 5월 1일이 되도록 을은 갑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2007년 12월 30일이니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아, 확정 기한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어요? 시작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부터 10년 하게 되면 2017년 12월 30일이니까 2012월 31일 날 자정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채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현재 몇 년 며칠이죠? 2017년 5월 1일이니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10년 도래 전이므로 갑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2017년 5월 30일을 을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그러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했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니까 2027년 5월 30일까지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 새롭게 시작하니까요? 3번 을이 2017년 5월 30일을 채무를 승인했어요.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니까 이때부터 또다시 몇 년입니까? 10년이니까 2017년 5월 31일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그 갑의 대여금 채권은 2017년 10월 30일 시효로 소멸한다. X인데요.
다시 말하면 2017년 12월 31일 날 수면허가 중단됐으니까 또다시 몇 년이 주어지게 돼요? 10년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은 2017년 12월 30일이 아니라 2027년 5월 30일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2017년 5월 30일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아, X. 옳은 걸 찾는 거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007년 12월 30일로 정하에 빌려줬다. 그런데 2017년 5월 1일이 되도록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한데요. 자,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340페이지 오시면 파산 절차에 참가나 지급 명령 화해로 인한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정지 제도가 나와있죠. 제도 취지는 뭔가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요 우리가 소멸시효 뭐가 되는 거죠?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시효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1번 제한 능력자의 시효 정지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권리 행사가 가능하려면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요? 정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법정,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 지나든 완성되지 않으니까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여유기간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 정지 해가지고 180조 1항은 자 이런 거죠. 제한 능력자가 부모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돼서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정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능력자가 된 후 성년자가 된 내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부죠. 부부간에도 채권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을 완성되지 않고요. 그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또 여유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상속재산은 뭐냐 하면 자 이런 얘기죠. 자기가 상속인인지 알아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누가 상속인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따라서 상속인이 확정이 되거나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몇 개월짜리냐면 6개월짜리인데 이런 사유가 있다면 10년, 20년, 30년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고요.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몇 개월요? 6개월간의 추가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기타 사변의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냐면 1개월의 여유를 준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소멸시효 법률 효과가 나오죠. 일단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소멸시효과 상대적 소멸시효이 나오는데 학설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익물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는 말소 등기가 필요 없다. 20년이 되니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학의 문제 풀어볼게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소유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맞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 걸리니까요. 3번 채권자 대의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 나왔어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병도 갑에게 9천만 원을 빌려줘서 9천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요 병이 채권자인데 을이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1억 원을 받아봤자 얘가 얼마를 뺏어갈 것 같아요? 9천만 원을 뺏어갈 것 같단 말이죠. 이때 병은 을의 채권을 대위해서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대위라고 해요. 그래서 병이 지금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근데 갑이 가만 보니까 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9천만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갑이 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돈 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든 안 됐든 간에 갑은 을에게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2번 채권자의 대의소송의 상대방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여기서 채권자는 누굽니까? 병이고 채무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관리비 채권은 3년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이니까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다면 그 채권은 상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넘겨보시면 이제 소급표가 있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되게 된다. 4번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종된 권리도 소멸된다. 5번 소멸시효 이게 포기해서 184조가 나오는데 이 법조문만 신경 쓰면 되는데요.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역으로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거든요. 따라서 소멸시효를 이항입니다. 배제시키고 연장시키고 가중하는 것은 뭐죠? 할 수가 없다. 왜요? 채무자에게 불리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경감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니까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박스에 넣은 판례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6번 소멸시효의 남용이론 해가지고 일정한 경우에 소멸시효의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평가된다면 그러한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기본 학위 문제 풀어볼게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멸시효는 당사자에 합의하여 단축할 수 없다. 왜요?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요. 연장할 수 있다. 왜요?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요. 맞죠? 2번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아, 1번 다시 볼게요. 죄송합니다.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죠.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는 거니까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 연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X점.
2번, 자,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만 조심할 것은 그 권리가 소멸시효가 3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20년짜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3번,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맞는지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됐어요. 재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맞고요.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X예요. 기각된 경우에도 효중단의 효력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뭐죠? 없습니다. 둘 다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하가 되든 기각되든 재판상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4번은 X가 되죠. 5번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X입니다. 이것도 뭐죠? 상사채무니까 5년이 자리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옳은 것은.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물권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